자, 100%는 횡정 매집회 물건이 아닙니다. 여러분, 횡정 매집회 물건이 아닌데 손을 대면은 그것은 도둑입니다, 도둑. 아시겠어요? 그 텐트는 행정 매집회 물건이 아닙니다. 그 텐트에 전대면은 전부 다 별도죄로 고발하겠습니다. 그 텐트는 행정 매집회 물건이 아닙니다. 우리 애국 국민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지면 뒤로 빠지세요. 뒤로 빠지세요! 뒤로 빠지시라고요! 스피커 좀 돌려! 아줌마들 뒤로 빠지세요! 애국 국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로 빠지세요. 한 명도 빠짐없이 뒤로 빠지세요. 이 물건에 대해서 손 떼면 전부 다 절도죄로 집어넣겠습니다. 이 물건은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. 이 물건은 우리 유튜브 다 찍으세요. 절도죄로 한 사람도 없이 다 고발하겠습니다. 이 물건은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여러분, 영장에 집행되지 않은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재물손괴로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우리 애국 유튜브들 다 찍으세요. 한 사람도 없이 재물손괴로 다 고발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행정대집행 물건은 이 물건이 아닙니다. 재물손괴와 재난으로 다 고발하겠습니다. 행정대집행법을 어기고 있는 용역장패들은 뒤로 물러나세요. 만약에 하나 이 물건에 대해서 손대면은 재물손괴와 절도죄로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우리 유튜브들 다 찍으세요.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이 물건은 여러분의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독보다가 되면은 여러분 직권남용과 절도죄 재물손괴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. 이 물건은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여기는 우리 공화당 정당 집회 신고를 한 정당 집회입니다. 만약에 정권 하나 되면은 재물손괴 때 절도 때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여기는 서울시 관할이 아닙니다. 여기는 정무위청이에요. 서울시 관할이 아닙니다. 만약에 전화가 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절도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우리 공화당 단기는 누가 들고 달려? 이리 가자!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, 당신? 어? 반기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반기를 왜 혼자 왔대? 우리 당원들은 한 사람도 금방 가지 말고 다 이리 오세요. 당원들은 다 넘어오세요. 지성호 위원장님, 앞에 맞서지 말고 뒤로 빠지세요. 우리 당원들,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. 이 물건은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만약에 이 물건에 전화가 되면은 재물손괴, 절도,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. 우리 외국 유튜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정사항을 남겨주세요.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. 이 흰 텐트, 몽골 텐트는 여러분의 행정대집행 물건이 아닙니다. 만약에 손 하나 대면은 행정대집행법이만 재물손괴, 절도죄,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조치하겠습니다. 손 하나 대지 마세요.
여기는 서울시청 관할이 아닙니다. 만약에 여러분 여기도 서울시청이 채용한 용역업체 깡패들이 소란화 되면은 여러분 다 직권 남용되는 거예요.